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일 겁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 요즘 태조 이방원에서 약간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조금 투자 섹터를 좀 찾아보고자 태조 이방원의 끝에 있는 원전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조금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원전의 어떤 수명 연장이라든지 새로 신규 원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어떤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 보더라도 이제 정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한미가 원자력 동맹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들, 또 SMR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산업 환경 자체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상황도 좋습니다. 3조 원 규모로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성공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폴란드, 체코 등과 조금 MOU를 맺는 국내 원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원전에 대해서 이제 세계 최저 수준의 어떤 건설 단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건설 단가가 굉장히 낮지만 아랍에미레트라든지 사막 지역의 원전을 건설을 수주했던 경험은 국내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내 원전주들의 강점으로 뽑히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 초기에는 중국이랑 러시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국가가 한 5개 국가 정도로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두 개의 어떤 국가가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조금 커진 부분들도 체코 쪽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란드는 이미 방산 쪽으로도 K2 그리고 이제 자주포들, K9 자주포들 체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불어가지고 원전 쪽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수주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이제 사용 후 해결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정확하게 이제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그린 텍소노미에서는 그린 에너지로 원전이 포함된 부분은 있지만 아리백에서는 원전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로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이제 사용 후에 어떤 핵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처리 기술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들이 미국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형 SMR, 이제 SMR 시장으로 연료를 재투입하는 과정인데, 기존에는 이제 처분장 건설 핵연료 폐기물들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의 원료로 재투입하는 기술들이 아직은 실질적으로 기술이 입증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과 어느 정도 기술의 타당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앞서 이 핵 폐기물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상용화되기만 한다면 처리 방식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거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포함, 그린 텍소노미 그리고 아리백에 원전이 포함되는데 굉장히 어떤 문제 없이 포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모멘텀으로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거 때부터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또 사실 종목이나 이런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큰 시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볼까요?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원전 대장주로 불리는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8월 동안에는 6거래일 빼고 모두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대비해서 아직은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매물대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어 충분히 좀 물량 소화하는 시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충분하니까 계속 지켜보면 좋겠고, 그 외에 오르비텍이라든지 한정 기술들 등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따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면이라든지 상황 자체는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시장 변동성 자체가 크고 지수 눌림 따라서 원전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태조 이방원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이 약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원전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단기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 기술도 이제 2분기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한 상태고요. 같은 기간 매출을 보시더라도 46.7% 늘었고 순이익도 313% 증가를 한 부분들이 관련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 우진도 있고 뭐 일진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개 에너토크, 뭐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좀 같이 갖고 있거나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뭐 세계 유일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좀 보시면서 옥석 가리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도 워낙 이제 관련된 원전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옥석 가리기 분야별로 섹터별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기도현 대표님은 이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 최선로주로 어떤 거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원전에서 남아있는 숙제들이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도 보면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마지막 밸류체인으로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원전도 보시면 앞으로 이제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 유지 보수에 관련한 어떤 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르비텍을 보시면 원자력 관련 시설 유지 관리 그리고 검사를 하는 회사고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항공기 정밀 부품 제조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고 주요 이제 연구 분야가 오르비텍이 최근에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규제 해체, 원전 해체와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기존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방사성 오염 시설 물질을 해체하고 뭐 기기를 절단하고 폐기물을 처분하는 네. 사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오르비텍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네. 보잉향으로 이제 항공 이제 하늘길들이 좀 열리면서 보잉향으로 항공기 부품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라볼까요? 네네, 매수가는 종가부터 6,900원까지로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9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1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 중에 기동현 대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오르비텍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